그런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결혼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는 계속 하실 것 같은데, 네. 고비가 오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사주를 하나 볼 건데요. 선생님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요. 수원에서 이제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용신소리당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운동이 되게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너무 긴장이 돼갖고. 네. 왜 이렇게 긴장을 하셨어요? 아, 아직 애동이라 나는 것이 익숙하시지 떨리네요. 않으셔서. 그래도 이제 애동이시면은 그만큼 좀 점지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아직 애동이라. 유명하신 분의 사주와 그분이 커플인데 궁합을 한번 볼 거예요.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이정재 씨랑 임세령 씨 커플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두 분이서 보면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서로 아쉬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 하나 이게 뭐 이렇게 져주거나 뭐 이기거나 이렇게 투닥거리가 없어요. 근데 투닥거리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정재 씨가 좀 많이 양보를 하시고 많이 져주시면서 이렇게 사이를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그러니까 결혼은 한다고 그런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결혼은 안 보이거든요. 결혼도 안 보이고 애도 아이도 안 보여요. 아이도 안 보이고 결혼도 안 보인다. 네, 하지만 연애는 계속 할것 같나요? 그러니까 연애는 계속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임세령 씨가 한번 이게 올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비가 오면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두 분이서 구설에 오르거나 약간 좀 결별 이런 그 소문이 돌 수도 고비라는 있다라고. 게 어떤 고비일지 혹시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임재령 봐주실 수씨 있을까요? 하고 계시는 네. 뭐전 자세히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사업이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뭐 한번 그러니까 고비도 오면서 그러니까 심적이나 이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좀 서운하다 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결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설에 많이 오르고 이제 한동안 입방아 오르내리는 이렇게 계속 나오는 네. 그렇게 하지만 될것 같네요. 입방아 오르내리겠지만 계속 만날 것 같다. 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인은 하다가 이미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돼서 이제 정리되시겠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오랜 기간 연애를 하시면서 결혼을 할지 말지, 그리고 한번 갔다 오신 돌싱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연애에 관련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연애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